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백세 교실 백고블링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자, 오늘도 몸풀기. 온몸 진동으로 가볍게 위아래로 흔들어주겠습니다. 후, 몸을 편안하게 내쉬면서 호흡만으로도 내 몸의 상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숨을 후 내쉬기만 했는데 내 몸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호흡만 잘 하셔도요. 그죠? 건강하게, 편안하게 행복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 네, 바로 하시죠. 장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볍게 아랫배에 갖다 대시고 고관절을 살짝 접으시고 장을 내가 앞으로 나왔다 빵빵하게 했다. 자, 먼저 쭉 잡아당기는 것부터 쭉 배를 이렇게 잡아당기시고요. 빵빵하게 또 숨을 내쉬어서 이렇게 배를 잡아당기시고 배를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하시면 돼요. 잡아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당기고 빵빵하게 아주 좋다. 당기고 빵빵하게 장을 운동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장 운동은 정말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이동하시면서 하셔도 되고 버스에서 하셔도 됩니다. 지하철 기다리면서 하셔도 됩니다. 배를 쫙 잡아당겼다가 빵빵하게. 그래서 뱃속에 장기가 계속 자극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쭉 공기를 다 뺐다가 숨을 다 뺐다가 빵빵하게 해서 숨이 들어오게 하고 내쉬면서 배를 잡아당기고 네, 들이마시면서 빵빵하게 내쉬면서 당기고 하나, 후, 둘, 잡아당기고, 셋, 잡아당기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바로 하십니다. 하. 두 손 모아서 시계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저는 계속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의 상태를 봤을 때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바로 하시고. 네, 자, 가슴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자, 가슴을 열어주시면 돼요. 두 손 싹 모았다가 옆으로 쫙 펼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이제 주먹을 쥐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열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자, 손깍지 하시고 등을 펴줄 거예요. 등을 쫙 펴줍니다. 손깍지 하시고 팔은 앞으로 고관절 살짝 접어서 팔은 앞으로 하시고 등을 펴고 고개를 두 팔 사이로 쏙 집어넣어서 팔은 앞으로 쭉 뻗습니다. 등을 쫙 펴주셨죠? 등을 펴시면 됩니다. 후 바로 하시고 손깍지 풀어서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양옆으로 뒤쪽으로 손목을 꺾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펴지죠? 등은 접히고 가슴을 펴면 됩니다. 등은 접고 가슴을 쫙 펴고 고개를 위로. 자, 이렇게 바로 하십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손깍지 하시고 등을 쫙 펴십니다. 고개를 숙이고 팔은 앞으로 쭉 뻗으세요. 등은 펴고 웃습니다. 바로 하시고 손 땅 뒤에 이렇게 막 누르듯이
네, 좋습니다. 상체가 좀 풀어지셨나요? 이렇게 가슴을 계속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슴을 많이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이렇게 좀 약해지는 느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유,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늘상 가슴을 펴고, 네, 이렇게 가슴을 많이 이렇게 접혀져 있던 거를 활짝 펴고, 네, 우리 자신있게 우리 활동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저랑 같이 오늘은 박수를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곤지곤지, 요거 곤지곤지 아시죠? 잼잼도 아시잖아요. 요거 가지고 박수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천천히 따라하세요. 곤지곤지, 짝짝, 잼잼, 짝짝. 요거 두 번씩 하잖아요.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곤지, 짝, 잼, 짝. 자, 이제 이어서, 곤지, 잼, 짝, 짝.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두 번, 한 번, 연달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 곤지 곤지 짝짝 잼잼 짝짝 곤지 짝 잼짝 곤지 잼 짝짝. 자, 이거 같이 저랑 같이 해보신 어르신들도 많으실 텐데요. 처음 해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시작! 곤지 곤지 짝짝 잼잼 짝짝 곤지 짝 잼짝 곤지 잼짝. 어렵지는 않으세요? 손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자, 이거는 자꾸 연습하시면 뇌가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길이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시작. 곤지 곤지 짝짝 잼잼짝짝 곤지 짝 잼짝 곤지 잼 짝짝. 자, 요거 이어서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곤지 곤지 짝짝 잼잼 짝짝 곤지 짝 잼짝 곤지 잼. 자, 이어서 곤지 곤지 짝짝 잼잼 짝짝 곤지 짝 잼짝 곤지 잼 짝짝. 네, 좋습니다. 손바닥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손바닥 뜨겁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대로 무릎 위에 놓고 손바닥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손바닥의 느낌.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잘 보세요. 손끝이 찌릿거리고 손가락이 찌릿거리고 손바닥 전체가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손 전체에서 뜨거운 느낌이 이렇게 열감이 느껴져요. 열감이. 자, 그런 느낌이 나오시죠. 우리 몸은 계속 쓰면 이렇게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그 혈액순환이 하게 하는 그 동력,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 기라는 것입니다. 내 기가 굉장히 이렇게 약해져 있으면 움직이는 것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가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데 이 동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많이 움직일 수가 없죠. 힘이 빠지면 못 움직이는데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밖에 못 움직이십니다. 근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어때요? 막 기운이 펄펄 넘치는 사람은 네, 막 온데간데 다 다녀도 기운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기가 약하면 내 액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 기운을 크게 만드셔서 큰 일도 하시고 또 많은 활동도 하시고 해서 이 사회에 이제 큰 역할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도 많고 또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정말로 많이 고생하신 세대잖아요. 전쟁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또 그 세마을운동도 다 같이 또 함께 일하시고 이 나라 이만큼 잘 살게 만드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르신이라 우리 어르신 세대가 가장 고생이 많으셨고 또 자식들도 잘 키워낸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큰 에너지를 가셨으니까 네, 우리 몸에 기운도 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사슬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배꼽 밀고 해야죠. 배꼽에 내쉬고 꾹꾹꾹 눌러서
제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선진국이 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진짜 저희 부모님 세대에 참 많이 고생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감사히 하면서 잘 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펌핑. 배꼽 주변도 늘리시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배꼽 주변부터 점점 크게 원을 그리면서 힐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세지 않게 가볍게 눌러서 자극을 해주십니다. 장에 있는 독소가 이렇게 하면 떨어져 나가고요. 불필요한 지방들도 없어집니다. 태워서 없어질 수 있게 눌러서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뱃살도 들어가게 되고요. 장 속에 찌꺼기들이 없어지면 이 찌꺼기에서 나오는 가스나 어떤 그 독한 성분들이 피를 통해서 내 피부에 트러블을 어떤 그 얼굴에 뭐가 난다던가 이런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장을 자극을 많이 하면 배꼽 힐링을 많이 해주면 그런 뱃속의 수변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또 장도 깨끗해지니까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매일 꾸준히 배꼽 힐링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전치구와 배꼽 힐링. 장운동도 좋아요. 장운동도 끼워주세요. 단전치기, 장운동, 배꼽 힐링.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장을 풀어주는 동작이거든요. 단전치기는 집에서 하시기 좋고요. 장운동은 어디 이렇게 외출할 때 중간중간에 틈날 때마다 하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배꼽 힐링은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일어나서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시기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매일 하고 계시죠? 네, 우리 이 배꼽 힐링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 집에서 다들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들으시고 잘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세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해봐야 그게 좋은 것으로 나에게 와서 내 거가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 거가 아니면 하나도 소용이 없거든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누워서 또 장을 또 자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편안하게 누우시고 무릎을 세워줄게요. 무릎 세우시고 자, 가장 불편한 부분 불편한 곳에 가서 호 누르면서 내쉬면서 누르시고 내쉬면서 누르시고 꾹 눌러서 다 들어가는 때까지 자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꾹 네,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어제 또 눌렀다가 떼면서 콕 시원하고 좋습니다. 또 옮기셔도 되고 같은 곳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시고 자, 이대로 또 유지해 볼게요. 그대로 유지 10 9 8 7 6 5 4 3 2, 1, 바로 후 빼십니다.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느낌 좋아요. 이렇게 막 답답했다가 싹 풀리는 느낌이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한번
번만 더 후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자,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유지 10초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후.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몸의 전율로 확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십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은 곳까지 누르신 상태에서 유지. 누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2, 1, 후. 내일 싹 빠지면서 너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자, 그대로 다리를 쭉 뻗으시고 그대로 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다 빼시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다 라는 느낌. 내쉬는 호흡과 함께 내 몸이 아래로 샥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갑니다. 오늘은 소리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들리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가 또 내 귀에 들릴 뿐입니다.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 편안하게 호흡으로 가라앉히면 그저 들리는 대로 들을 뿐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내가 좋아하는 소리인지 싫어하는 소리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들리는 대로 들으면 됩니다. 숨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내 몸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그저 들리는 대로 듣습니다.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볍게 고개 좌우로 도리도리 그대로 두 발도 붙여서 발끝 부딪히게 하시면서 도리도리 잘 되시는 분은 주먹도 지었다 폈다 세 가지 한꺼번에 하십니다. 머리 도리도리 네 칸 진동하시고
발끝 부딪히게 하시고 주먹지었다 폈다 잼잼하십니다. 세 가지 동시에 하면서 나의 뇌도 자극하고 몸도 내 몸의 운동신경도 높여줍니다. 하나 둘 셋 바로 다시 편안하게 힘드시고 숨을 마시고 호 내쉬고 다시 한번 힘을 빼십니다. 숨을 마시고 호. 아이고 좋다. 편안하시죠? 손깍지에서 위로 쭉. 네, 발 옆으로 하시고 오른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바로 왼쪽 다리 들어서 넘기고 아주 좋다. 네, 그대로 바로 해서 몸 돌려서 앉겠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내 몸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우리 어르신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조금씩 우리가 그 연습량을 더 많이 늘린다면 우리가 늘 고요하고 평안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뭘로 한다고요? 호흡으로 하시면 됩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아이고 내 몸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진다, 행복해진다. 네, 이것만 하셔도 네, 그 어떤 평화를 유지해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